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세금에 이제 빨대를 꼽고 빨아먹는 사람 숫자가 뭐 날이 갈수록 늘어나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이제 얼마나 내야 될지 조세 부담도 늘어나고 준조세 부담도 늘어나고 얼마 전에 이제 노후연금 같은 문제를 다룰 때도 보니까 가장 그 은퇴자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적금을 부은 것처럼 그렇게 연금을 부었는데 연금에 또 세금을 떼가고 건강보험료를 떼가면 어떻게 하냐. 뭐 정부도 세금 뗄 때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연금은 아주 좋은 그런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떼가는 거죠. 생산 계층은 자꾸 줄어들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생산 계층에 대한 조세 부담이나 준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가 개혁을 하기는 쉽지가 않고 대한민국 원래 여러분들 사회나 국민들 자체가 그렇게 긴박감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마지막에 당하고 나서 또 이제 화전민식으로 그냥 뭐 우당탕탕하지만 그전에는 태평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지만 오늘 세금에 참 빨대 꼽을 사람들만 줄줄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조직이 많은지. 여러분 KBS란 조직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KBS란 조직이 옛날에 이제 국가가 주도하던 그런 시대는 공영방송이 필요하죠. KBS도 필요하고 EBS도 필요한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채널이 이렇게 다양화됐으면은 그런 조직도 좀 슬림화로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에 수천억의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거가 그렇게 다 빼먹지 않습니까? 돈을.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독재 때보다 편향도가 넘은 그런 방만한 KBS가 수신료를 강제 징수한 걸 끝내야 된다. KBS에 돈을 왜 줘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죠. KBS 왜 돈을 줘야 되는지. 이번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계획을 좀 하겠다고 수신료 분리를 그렇게 정치권에 요구를 하니까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준조세지 않습니까?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정부의 국민 제안 공개 토론회에서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고 64.9%는 아예 이참에 그냥 KBS 그걸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얼마나 외국 방송을 그냥 뭐 선도했습니까? 거의 뭐 그냥 뭐 뭐라고 예. KBS 그런데 직원 절반이 억대 연봉입니다. 대부분 이런 업대 연봉인데 1분기만 425억 원 적자가 생겼거든요. 그게 뭐 돈 먹는 하만 거예요. 1분기에 425억 적자였으면 연 단위에서 한 600억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올 연말 단기 손익이 501억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올 1분기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4억 7천만 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거대한 조직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냐. 이런 조직이 KBS뿐이겠냐 이야기죠. 도처에 널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KBS 문제가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2017년에 11월 달에 보도를 보면은 KBS의 상위 직급 74%가 무보직자로 감사원의 방망 경영에 경고를 받았다.
무보직자라는 것은 나가도 전혀 뭐 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무보직 억대 연봉 1500명 KBS 수신료 인상 명분 없다. 이게 2021년이거든요. 2017년 감사원 KBS 직원 60%가 연봉 1억 이상이다. 4명 중 3명은 보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금들을 먹고 사는 조직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죽어나는 거죠. 알고 내는 조세, 모르고 내는 이런 준조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한테 단연 톱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가 준조세 증가율이 매년 뭐죠? 5%, 6%, 6%, 7%, 7%입니다. 아마 이 기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한 2에서 3% 정도, 2%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준조세 부담이 여러분들 5에서 7%까지 늘어난 겁니다. 돈을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생산계층이니까 생산계층에 엄청나게 중과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에도 뭡니까? 다 돈을. 한참 일을 할 때는 세금 낸 기억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허덕허덕하고 세금을 냈던 것 같아요. 또 그걸 분할해 가지고 미리 내지 않습니까? 문정권 등장하고 나서 5년 동안 준조세 부담이 30.7% 늘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아 있는 사람이 좀 내면 또 어떻노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생산계층이 이렇게 중과세를 때리게 되면은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게 고스란히 임금 같은 데 다 이렇게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은 무역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렇게 조세 부담과 준조세 부담을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공장이 밖으로 나가든지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까지 사람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당장 내 몸이 편하니까 그냥 공짜로 먹고 사는 것만 주목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볼 때는 한국인들이 스스로 개혁 못할 겁니다. 파국이 온 다음에 개혁하는 신용을 낼진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이 문제 해결 안 될 겁니다. 이런 조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슨 공사들, 공사가 여러분들 중앙정부 차원의 공사가 있지만 또 지방정부마다 또 다 뭘 공사를 수십 개 만들어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금을 가지고 겨우겨우 여름 운영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도. 참 생리에 잘 안 맞죠. 우리는 몸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여러분들 해결책을 구하고 이런 부분이 참 몸에 배어 있는데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파국이 온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기가 찬 거죠. 지금은 그래도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하이닉스도 있고 하니까 그럭저럭 돌아가는데 당장 이런 반도체 경기가 죽으니까 반도체가 또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 네. 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어떻게 역사에 보면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지 좀 안타깝죠. 네.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